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변동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나빴던 게 좋아지는 거요. 지난달 하순부터 코스피의 변동은 하루에도 2-3%씩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출발할 때는 우리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후장의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와 있는 지수단인데요.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안의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박 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장과 최근장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경기 정상화에 베팅하는 이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라고 말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니까요. 저희 시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자, 우리 증시에 오늘 크게 충격을 줬었던 이슈는 이거였죠. 아,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이 인내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장의 해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완화적인 표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꽂힌 건 바로 여기였던 거죠.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잡기 위해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뉴욕장부터 해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특히나 초저금리를 등에 업고 강하게 올라왔었던 미국의 기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이 7대 미국 성장주들 한 달 사이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증발하는 이 테크 텐트럼, 기술주 발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했지요. 자, 밤 사이에도 국채금리가 또다시 1.5% 위로 올라갔고요. 변동성 지수로 보이는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면서 또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목표치를 올린 것도 이슈가 됐습니다. 아,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글로벌 금리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한 건 앞으로 수분기 동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차곡차곡 전달되면서 우리 장이 출발할 때 크게 떨어진 개파락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1.6%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983포인트, 오늘 장중 저점이었죠. 2월 24일 이후 또다시 3,000선을 놓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시장의 투자 심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여왔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조금 보탬이 되는 따뜻한 소식을 종했죠. 리커창 총리가 유동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면서 중국 긴축 우려를 살짝 줄였고요. 그 덕분에 우리 증시도 함께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26% 약보합권까지 줄여둔 상황이고요. 3,034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긴축 우려는 줄였으니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이게 되겠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결국 우리 시장에 왜 이렇게 흔들리 주느냐 많은 주식 초보 입문자분들께서는 궁금해하셔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식 말고 예금이나 적금이나 채권이나 다른 자산의 투자 메리트를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의 투자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고 자금 이동이 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는 시각이 더 많다라는 점도 우리 살펴야겠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그건 경기가 정말 나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낮아지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죠. 자, 수급적인 상황 들여다보죠. 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점 눈에 띄죠. 8천억 원 이상의 매도 대응 보이고요. 개인은 오늘도 1조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2천억 정도 팔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면밀히 좀 따져보니까 종목별 선택지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IT로는 강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사고 있는 섹터가요. 철강이나 화학,
금융주 쪽으로 매수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팅하는 종목들은 바로 경기 개선 시그널을 보일 때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올라가는 섹터인데요. 외국인의 선택지에 들어가는 종목들, 섹터들 움직임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볼까요?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부담들이 작용을 했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낙폭을 키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며 이들도 좀 진정을 찾아가네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삼성전자는 딱 보합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속에 카카오와 함께 좀 많이 밀리는 듯 했는데 그나마 좀 낙폭은 줄였습니다. 그래도 3% 정도 하락 진행이 되네요. 40만 원 터치 이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네이버 봤고요. LG화학은 코나 관련해서 분담금 확정을 지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올라섭니다. 5%의 상승세 더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 시간에 뒤이어 전략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봐야 되는 건 이거 꼭 꼽아봐야겠죠. 바로 펜오션 되겠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박앤코의 도전주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장중 20%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10% 올라가는 모습. 박앤코 복귀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1월 21일에 펜오션 도전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올랐는데 더 가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 최고점 기준으로 수익은 한 40% 정도 난 상황입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 인플레 관련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 지금 철광석이나 곡물이나 비철금속을 많이 쓰는데 이것들을 다 실어 나르는 벌크선. 이 벌크선의 운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 내에서 펜오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벌크선은 공급 제한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런데 물동량은 늘어나는 것. 결국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임이 올라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도움이 된 거죠. 특히나 NH투자증권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목표가를 내놨었는데요. 7,500원으로 단숨에 15% 정도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과 함께 또 목표가 부근가 까지 다가와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 많이 고민스러웠는데요. 박앤코의 도전주 오늘 펜오션은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묵혀놨더니 수익이 났다가 다 반납하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펜오션은 40% 수익 기준으로 오늘 포트에서 제외하고 다음번 다시 재진입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앤코의 선택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보죠. 코스닥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오늘 출발 직후 크게 출렁이며 907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피와 동일하게 낙폭을 줄였고요. 지금은 923포인트, 일단 920선을 다시금 회복했는데요. 계속 920선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듯한 최근의 코스닥 흐름입니다. 코스닥 내에서 특징주 보려면 오늘 유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 밖의 흐름을 보여줬던 소식은 연준 의장의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OPEC 플러스에 이번에 증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측에서 자발적인 감산을 지속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22개월 내 최대폭으로 급상승하기도 했죠. 유가 상승 속에 또 정유주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코스닥 쪽 종목들 이들 두 종목이 오늘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열어보시죠. 흥구 석유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는데 많이 줄였네요. 지금 1%대 상승 진행이 되고 7,340원입니다.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역시나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 6% 정도 상승으로 9,2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큰 만큼 유가 관련해서 투자할 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매매가 조금 주의할 필요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기도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살짝 체크를 해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장에요. 일단 넉 달 만에 113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사실 걱정을 했었죠. 이 환율 상승,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결국 외국인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던 건데 일단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흐름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0.02% 소폭의 상승으로 1125원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키워드에 의한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경기 정상화에 베팅한다. 과거를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과거에 금리가 올라갔던 시기에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택했는가? 이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있어서 좀 모아봤습니다. 2013년도 벤 버냉키 시절, 그때 한 달 사이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샀던 종목을 봤더니 경기 민감주였다라는 겁니다. 건설주나 포스코 혹은 조선주 이런 쪽의 종목들을 선택했던 거죠. 2013년도에는 경기 회복 사이클 초입이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베팅을 했던 건데요. 2015년도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은 경기 방어주를 선택했다고 해요. 한국전력이나 KT&H 등등등의 종목들이요. 그때 당시는 2015년도 말부터 해서 경기 둔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종목을 골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리 상승기인 지금 어떤 종목들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지금은 결국 경기 회복 기대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경기 민감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군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IT 철강 화학주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좀 압축해보면 기아차, 포스코, SK 이노베이션을 골라줬고요. 다른 증권사들의 의견도 좀 비슷했습니다. SK증권도 인플레 압력이 있을 때는 역시 경기 민감주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 추정치. 모두들 동일한 말인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실적 올라가는 거. 디스플레이나 운송, 철강, 화학 쪽이고 신한금투에서도 중국 양회 후에는 경기 민감주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경기 민감주 이런 섹터 꼽는 건 나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박앤커의 뇌피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하는데 뭘 사면 좋을까요? 연락을 드렸더니 블로크 이동훈 대표께서는 SK하이닉스요.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초기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되는 시점에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민진 팀장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서로 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의도에 오픈한 현대백화점 큰 인기 끌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겠느냐 의견을 주셨네요. 앞으로 이들 종목들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앤커의 도전주 포트 보실까요? 오랜만이죠. 풍산이요. 수익이 좋았었어요. 20% 훌쩍 넘어가는 수익이었는데 계속 포트에 뒀더니 지금 수익을 좀 까먹고 있습니다. 13%. 펜오션은 오늘 40% 최고점 기준으로 냈습니다. 40% 수익을 내면서 그냥 포트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아까워요. SKC나 인텔리안 테크도 포트에서 꽤나 좋은 수익을 내줬었는데 들고 있다가 수익을 반납하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챔콜을 진행하는 마음으로다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개굴개굴팍팍 김영구 멘토한테 전화를 황급하게 넣었죠. 가장 고민되는 종목이었던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섹터 특성상 급등해서 회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들긴 하죠. 6만 5천 원권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으니 6만 7천 원권 아래라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보자. 홀딩 의견을 주셨어요. 인텔리안 테크 마음 한 켠에서 이거 버리고 마음 편해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유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전화 드렸을 때만 해도 이보다 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어서 마음은 한켠 놓이네요. 지금은 3.8% 하락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봤던 7만 4천 원대보다 나아지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박앤커의 포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도 관전 포인트로 즐겨보시면서 박앤커의 퇴근 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앤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